건강정보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일렉기타 앰프 특집이라는 주제로 플러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저희가 평소 플러스 가이드 촬영 시간보다 꽤 길어지고 있어요. 네네. 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입문자를 상대로 하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뭐 선배라든지 더 지식이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요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은총 씨랑 저랑 의견도 많아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뭐 시연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드리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다르게 일렉 기타는 앰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는 것이 저가의 앰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집에서 주로 연습하는 입문자들에게는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진공관 앰프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적당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염순용 앰프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연주자들조차 작업실이나 연습실,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는 적당한 볼륨과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연습용 앰프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본 거죠. 오늘은 처음 기타를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해 은총 씨와 제가 고심 끝에 선정한 5개의 앰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연주 영상이 나갈 때마다 자막으로 앰프의 특징을 함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처음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입문자분들에게 앰프를 선택함에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 앰프는 콜트의 CM15G, 오렌지의 5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크러쉬 20, 팬더의 챔피언 20, 복스의 VX-GTB 모델, 그리고 야마하의 THR-10-2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틀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다뤄본 이 앰프들이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위 말하는 처음 기타를 샀을 때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똘똘이 앰프가 이 콜트의 CM15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렌지에서 나오는 크러쉬 2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유명한 브랜드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트랜지스터, 소형 트랜지스터 앰프. 그리고 팬더의 챔피언 20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들어있는 앰프예요. 그리고 복스의 VX50이나 야마의 THR-10-2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차세대 연습용 앰프 아니면 가정용 앰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하이파이한 사운드에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볼륨과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내장한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은총 씨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일단 뭐 연습용 앰프는 뭐 사실 저는 뭐 소리가 엄청나게 뭐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요즘 또 연습용 앰프가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마무시한 게 굉장한 소리를 또 내줍니다. 맞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뭐 이거 차이 있겠어 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브랜드마다 성격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서 내 성향은 이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앰프 소리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요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로 내가 녹음이랑 공연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겠어요. 왜냐면 또 제 입장은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선택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과 공간성을 볼 텐데 일단은 저는 당연히 디자인은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쁜 앰프들이 있죠. 이제 뭐 오렌지라던가 그렇죠? 저기 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이 좋잖아요. 특히나 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공간을 많이 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 높은 뭐 선반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놔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서랍장에 넣어놔도 네. 들어갈 만한 맞습니다. 사이즈입니다. 오렌지 앰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이블 유라든가 이렇게 올려놔도 굉장히 딥이 만으로도 되게 이쁘거든요. 인테리어 소품처럼.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렌지랑 야마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앰프를 여기서 사야 된다면 이 둘 중에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DP도 해놓고 뭐 연습할 때도 쓰고 뭐 그런 용도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앰프들이 그랬지만은 특히나 이제 CM15G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실히 우리가 처음 기타를 배웠을 때 다루던 연습용 앰프들보다는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콜트의 CM15G 같은 경우에 똘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진짜 똘똘이들은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 옛날 그 똘똘이들 다시 찾아서 듣고 싶네. 그 정말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생소리가 나던 이전 앰프들과는 달리 정말 멋있는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충분히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앰프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입문자들 앰프 고민을 하는데 이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입문자를 위한 2패터 특집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